Times. 네, 전번 시간과 똑같은 기타, 색깔만 다른 기타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5를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 네. 시간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 개를 연속으로 하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해봤어요, 6.5. 네, 네. 네. 해봤어요. 네. 6.5도 빈칸을 채웠습니다. 네. 자, 6.5 지난 시간에 이제 가성비에서 이제 아무래도 탈탈 털리면서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는 늘 30점대 중반 이상의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커스텀 샵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프로파일링 놀이를 요새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저번 시간이 해군 네, 해군. 네. 야간 근무하면서 네, 기타를 치는 네, 탄띠 메고 야상 입고 기타 치는 네, 해군 간부 장교였고요. 네. 장교. 네. 지난 시간은 이제 성공한 인도 여성 사업가 네. 네, 음악 그만뒀다가 제2의 네, 음악 인생을 꿈꾸는 중. 네. 자, 이제 또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 살고 계시고요. 네. 네.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프로파일링 놀이 뭐 커스텀 샵을 맨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커스텀샵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디자인이잖아요. 네. 랠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랠리가 된 걸 가지고 이 사람의 뭐 성향을 뭐 살펴보다가 그냥 뭐 이런 재미있는 놀이를 저희가 하나 이번에 새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재미있는 프로파일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댓글 선별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최프리님이 선물을 공개하셨죠. 네, 그 락보드입니다. 네, 락보드. 이펙트 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락보드를 선물로 갑자기 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걸었죠. 네,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프로파일링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이거 까만색으로 칠했잖아요. 똑같은 일단은 걸. 일단은 그렇죠. 예. 그리고 보니까 뭐 그렇게 습한 곳에 살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그렇게 막 삭진 않았어요. 여기가 막 그렇게 삭진 않았고, 예. 근데 딱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저거를 이제 금색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이 사람이 좀 과거를 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 사업가가 차버린 남자구나. 그 남자친구였고. 아, 그 남자친구. 예, 둘 다 쓰리톤 선버스트를 예, 알래스카 사람. 알래스카. 아, 오케이 오케이. 추운데 사는 기타. 아, 그래서 쓰리톤 선버스트를 커플 기타로 사가지고 줬는데 근데, 헤어진 거야. 예. 헤어져서 여자는 거기다 금칠을 한 거고 남자는 그 흔적을 지우겠다고 먹칠한 거야. 검은칠을 했는데 이제 저쪽은 습한 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끝머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갔는데 여기는 추운 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뭔가 약간 까실린 느낌. 예. 네, 이 정도. 건조는 되게 잘 됐어요. 예. 건조는 되게 잘 됐는데 추워 기타가. 예. 네, 기타가 추워요. 예. 야,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자친구를 과격하게 잊어버리려고 막 예, 먹칠을 해놨는데 결국엔 또 잊지 못한 거야. 예, 잊지 못하고 다시 기타를 열심히 치다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깠죠. 예. 이게 왜냐면 또 추운데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많이 파먹었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건 이게 좀 털로 두꺼운 옷 여기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옷에 이렇게 끄슬려고 여기도 털옷 같은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난로를 이렇게 끼워놓고 미쳤나? 아, 그래서 끄시는 거야, 끄시는 아 이렇게 그러네. 네. 여기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르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만 이렇게 푹 네, 끄슬린 거. 그래서 털옷을 입고 네. 난로를 이렇게 네, 한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돼갖고 아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 탔네. 아, 그래서 아, 요쪽은 약간 끄슬렀네, 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디 갈 때 여기 난로가 있잖아요. 네. 스탠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난로 여기 하고 여기만 이렇게 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야. 아, 스탠드 잘못 샀네, 이거. 잘못 샀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공한 여성 인도 사업가와 연애를 했었던 남자분인데 그 네. 지금은 알래스카에 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전 여친을 못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연습보다는 기타를 끌어안고 난로를 쬐는 시간이 네. 더 긴. 네. 네.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 네. 저분은 이제 제2의 음악 인생. 네. 이 사람은 아직까지 과거에 살고 과거에 있다. 살고 아직 있다. 못 잊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팔리겠다. 이게 무슨... 전남친 에디션이잖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뭘 하나 그냥 또 해봤어요. 네. 아무 소리나 해봤어요. 자, 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965 뭘 살펴봐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1965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랠리 시리얼 넘버 CZ558749 모델이고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입니다. 799만 8천원 메이드 인 USA
네, 전장은 98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고요. 헤비렐립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쿼터소 메이플렉의 오벌 60스 오벌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튜닝 머신 들어가 있고 본넛에 42mm 너비입니다. 라운드램 쿼터소 메이플 캐비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통넥이 아니고요. 메이플을 얇게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게 보여. 잘 봐야 메이플이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냥 슥 보면 여기 통넥 같아요. 이거 아까 거보다는 좀 보일 텐데 한 번만 잡아주셔도 안 보이실 텐지만 조금 보여요. 아, 여기는 네.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라운드 나미네이티드가.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딱 잡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평공열 반지름은 241mm,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톨 6105 프렛, 핸드와운드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브릿지 픽업, 핸드와운드 오픈 로디드 오일 노케스터 픽업,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펫 50 스텔레 와이어링의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67 텔레 브릿지 윗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베럴 세들. 네. 그게 제일 웃겨.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브릿지 픽업은 알리코 3 마그넷이고 네. 넥 픽업이 알리코 5 마그넷이거든요. 이게 오버와운드 됐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에 뭐냐, 더 감았다는 얘기예요. 코일을 네. 더 감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넥톤에 좀 힘 빠진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서 그렇겠죠, 굉장히 사운드가 좀 가진 게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또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뭔가 막 금빛 번쩍 돈 바른 느낌이 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운드가 확실히 좀 재료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깡깡거리는 50년대 초반의 원시적인 텔레 사운드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요. 그렇죠. 네, 좀 게인도 좀 넉넉하게 먹고 쏟아지는 클린톤도 좀 더 두툼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50년대 초반과 요 60년대 중반의 이 오픈 로디드를 좀 구분해서 취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예. 야, 좋다. 저게 좀 더 두툼한 느낌이고 이게 약간 좀 네 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가진 자와 좀 덜 가진 자의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좀 더 원시적인 텔레 맛은 이쪽이 좀 더 나요. 이게 더 나요. 네. 저건 좀 되게 모던해요. 은근히. 네. 저거는 좀 풍성하고 듀얼리스트. 이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화났다. 강칼지네요. 예. 오, 레드락 잘 먹네요. 굿.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그렇게 부러워갖고 도끼를 품고 음악을 하나 봐요. 아, 도끼를 품고. 네, 되게 독하네요. 네, 근데 아직도 못 잊고 있고요. 네, 못 잊고 있고.
마샬 게인 좋고요. 좋네 이거. 야 메이킹 똑같이 해볼게요. 야 밴드야. 자 이번에도 AC 블루스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Paint it black 드리겠습니다. Paint it black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이제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가진 게 굉장히 많은 텔레다 이랬는데 이것도 사실 가진 게 많은데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가진 게 없어서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가진 게 많은데 조금. 그거를 좀 내려놓고 사는 느낌. 그래서 저는 가진 게 많은 무소유 텔레 이렇게. 오, 이야 좋네요. 네.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별의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네요.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만 하나 올랐습니다. 아 좋네. 저는 78.5에서 79로 올랐습니다. 자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 지난 시간처럼 좀 대놓고 부자인 느낌보다 네, 약간 이렇게 좀 악을 품고 있는 네. 그렇죠. 약간 살짝 내려놓은 그런 체념한 느낌에서 오는 매력이 좀 있어서 사운드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11, 11을 때려맞았기 때문에 80은 넘지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 유고텔레 800만원짜리 두 대 연속으로 78.5, 79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저희가 재미있는 요 프로파일링 시리즈는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타가 나올 때마다 디자인 유심히 보시고 네. 저희에게 재미있는 프로파일링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커스텀샵 모아서 저희의 빈칸도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안 다룬 연도가 없게 이 잡듯이 꽉 채워야지. 계속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